아, 예.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예, 예. 어? 왜 그러지? 아하, 신발이 거슬렸군요. 그냥 놔두면 우리 서장훈이가 아니죠. 야, 그래도 너 정말 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도 참 정말 대단하다. 동유리, 동건이, 쌍둥이가 다섯 살이 글을 보나? 못 볼 텐데 책은 왜 사놨지? 미리 사놓으신 건가? 어린이집에 자랑도 하고 이랬대요, 서장훈 삼촌이. 저를 어떻게, 근데 모를 텐데, 아직 어려서. 이거 봐, 이 삼촌이랑 월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대신에 있는 거야. 얘들아? 얘들아. 충격적인가 봐. 동훈유리는 어떨 것 같아? 좋을 것 같아? 안 좋을 것 같아? 동건이는 어떨 것 같아? 안 좋을 것 같아? 안녕. 응. 안녕. 머리가 아주 동유라. 머리가 백컴이 됐네. 누구야? 건 이리 나와. 그래. 어. 언니 이리 와. 아이고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이구, 큰일 났네, 자훈아. 근데 말이죠, 사실 애들은요, 아침에 깨면 정말 잘 옵니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